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들 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립을 할 건데요. 그 여러분들 조립하시기 전에 이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잘못됐으면은 다시 좀 뜯으셔서 다시 하셔야 되니까. 이게 뒷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알판을 끼워가지고 뒷판으로 삼는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홈을 파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뒤겠죠. 뒷부분이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딱 평행으로 가게 하면은 이쪽이 앞이 되는 겁니다. 여기 두 쪽이. 여기랑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서랍 레일이 앞으로 나와줘야죠. 두 개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은,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뺐을 때? 그러면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한쪽으로 나오려다 걸린다던가. 그러면은 다시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10mm가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 되셨으면 지금부터 조립을 하실 거예요. 자, 조립하실 때, 뭐, 저는 지금 한번 했는데, 마이크를 안 껴가지고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드 자국 이렇게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제가 이 큰 쌈지 이 작은 건 뜯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지금 절대 안 쓰니까 아예 이쪽으로 치워 놓으세요. 자, 이 큰 쌈지 안에서 이 나무못 있죠, 나무못. 이걸 목심이라고 하는데 목다복 이렇게 불리는데 요 나무못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양쪽으로 하나, 두 개. 이걫 굳이 없어도 되는데 왜 뚫어놨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목심을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그 위치 잡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뚫어놓으면 안 잡힌 거나 잡힌 거나 매한가지기 때문에 틀렸을 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으로 되는 부분에는 좀 타이트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 위아래 판 수평으로 되는 부분에는 좀 루즈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맞추시기 쉽게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일단 이렇게 타이트하니까요. 목심을 이렇게 딱 꽂으세요. 그냥 망치죠. 그냥 일반 망치거든요. 집에 있는 뭐 나무 망치 같은 거나 고무 망치 같은 게 있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일반 망치로 살살 치세요.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살살 치죠. 다 들어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꽂으시고 톡톡톡톡톡톡톡톡 치시면 다 들어가면 소리가 이렇게 다르죠.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레일이 한쪽은 없죠. 이쪽이 밑에입니다. 그죠? 서랍이 밑에 달리니까 이쪽에 레일 하나, 이쪽에 레일 하나, 위엔 없으니까 여기가 밑에죠. 우리가 지금 다보를 넣은 곳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목심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미리 발라져 있는 거는 제가 마이크를 끄고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다 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네요, 오늘.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꽂으신 다음에 톡톡톡톡톡톡 치시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꽂으시고.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얘들이 이제 바닥 쪽에다가
자, 이제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양쪽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목심을 채워놨으니까 당연히 아래판에다가 붙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래판을 갖다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다리를 붙이게 된 부분에는 목심을 넣는 그 구멍이 없잖아요. 이건 나사 구멍이잖아요. 구멍 두 개짜리는, 그죠? 자세히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는 크고 안에 구멍 좁잖아요. 이건 나사를 넣는 구멍이고요. 목심 구멍은 그냥 이렇게 뻥 뚫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뻥 뚫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는 이 홈이 이게 뒤로 들어가, 뒤판이 들어가는 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가 뒤죠. 네, 이게 뒤쪽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쪽이 앞면이에요. 그러면은 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뒷면이 되고 이쪽이 앞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벌려서 그쵸?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판이 이렇게 끼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들고 하판을 끼우면 하판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니까 옆에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편의를 위해서 장갑을 좀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갑을 꼭 끼고 하시길 바랄게요. 손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자, 여기 홈 보이시죠? 요 홈에다가 이걸 끼울 거예요. 이렇게. 자, 딱 들어갔죠?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면은 얘를 이대로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여기는 벽에 가로막혀서 안 보일 테니까 저쪽 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이렇게 꽂을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 보이시죠? 요 밑판에 목심을 이렇게 끼워 놨습니다, 두 군데. 자, 그러면은 손들을 본드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목심에도 발라주시고요. 이게 너무 많이 바르실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많이 바르시면 삐져나오기만 해요. 그래서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목심에다가 이렇게 본드를 쭉 발라놨거든요. 보이시죠? 자, 이 본드 바르는 걸 끼울 때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살짝 들으셔서 여기다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홈에 구멍에다가 딱 맞추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쭉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빠졌으면 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잘 맞았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러면은 저게 이제 나사를 이제 넣어야 돼요. 많이 넣을 건 아니고 이 맨 위쪽에다가, 이쪽에 요 맨 위쪽에다가 나사를 한 개만 먼저 넣을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 부분에다 넣을 건데요, 일단은 나사를 이렇게 드라이버에다가 끼우셔 갖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평평하게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만져봐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고 평평하면 그때
이걸 나사를 넣으실 건데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C자로 C자가 돼 있는 이유가 이 손으로 일로 눌러주고요. 이 손으로는 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나사 특징이 뭐냐면 넣어서 돌릴 때 서로 벌려 버려요. 천천히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확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나사 넣어 보겠습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금은 괜찮은데 갈아버리면 되니까요. 너무 많이 차이 나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다 들어가면 살짝 돌려보면 더 안 돌아가요. 따다닥 소리 나면서 이러면 다 돌아간 거죠. 자, 이 상태로 놔두시고 여기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이 부분에 지금 본드가 안 발라져 있으니까요. 본드를 한번 발라볼게요. 자, 본드 끝에서부터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요만큼만 안 바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나사보다 힘을 더 많이 씁니다. 본드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중에 자 지금 보시면 홈파진 쪽이 밑으로 가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돌려서 지금 요 홈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위에서부터 착 끼워서 샥 들어갔죠. 지금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겨주시면 그럼 여기 다보가 맞나요? 이렇게 살살 달래서 착. 자, 다 들어갔죠. 자, 다 들어갔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은 살짝 내려주세요. 자, 이 부분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손 이렇게 C자로 마찬가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 들어가면 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도 됩니다. 이제 근데 뒤집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까지는 잘 돌아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딱 이쪽으로 돌리면 얘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확 제끼시면 다 부서지는 거죠. 자, 살짝 이렇게 돌리시고 뒤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됐으면 이걸 다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꼬매듯이 올라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다 나사를 박았으니까 그냥 여기인데 만져보시면 이렇게 살짝 단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무가 밴딩이 생겨요, 조금 놔두면. 그러니까 살짝 C커브가 생기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살짝 당기시면은 도로 나오거든요. 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봉지에서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 넣어볼게요. 그냥 돌리시면은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 다 안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충전식으로 해볼게요.
전동 드라이버. 자세히 보시면 틈이 약간 뜬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틈이 이렇게 뜨면은 나중에 이게 벌어진 상태로 나사 끝까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걸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붙여준 상태에서 여기도 만져봐야죠. 지금 완벽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쑥 누르면 확 들어가면서 바자작 다 부서져요. 이렇게 나눠서 넣으세요. 네, 이렇게 잘 붙었죠. 아까 중간에 나사 들어가면서 이렇게 확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안 그러면은 이게 벌어져 버리죠. 자, 그 다음 맨 위에 거. 여기도 틈이 없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으로 이 끝을 딱 눌러주시고요. 자, 끊어서 천천히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 느낌이 좋죠. 반대쪽, 반대쪽으로 갈까요? 자, 이쪽입니다. 이쪽 계속 맞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확 벌어지잖아요, 그죠? 상태에서 천천히 당겨질 때까지 당겨졌죠? 잘못하면은 이게 엄청 들어가 버려요. 여기 다 쪼개지고. 네. 아니고 이게 나무가 하드우드라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나사 대가리가 땡 날아갑니다. 그땐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충전식 드라이버는 천천히 눌러버리면 끝장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드라이버로 가볍게 돌려주시면 잘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이거 마지막. 자, 이번엔 전동으로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거 이렇게. 네. 보이시나? 예, 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기셔도 나사가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위에 걸 안 닫아도 조금은 튼튼해졌죠, 이제. 그쵸? 이제 얼추 서랍장의 모양을 띄기 시작하죠. 뚜껑만 덮으시면 돼요. 자, 뚜껑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녹심 네 군데다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망치 퉁퉁퉁퉁 세게 칠 필요 절대 없으세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본드 목심에도 발라주시고 발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덮어야죠. 자, 이렇게 놓을게요. 덮는 거 보셔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위판. 위판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홈이 있는 데가 뒤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보구멍이 두 개 뚫려 있고 앞면은 홈이 없습니다. 그대로 덮어 볼게요. 자, 홈, 그죠? 뒤쪽에 홈 이렇게 맞춰서 덮고 딱 맞았죠? 뒤쪽도 샥. 이쪽 면 안 맞았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 아마 다보구멍이 살짝, 그쵸? 지금 맞은 거죠? 자,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딱 맞았죠? 이제 완벽한 박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사만 체결을 잘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나사 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려가지고 항상 앞이 우선입니다. 앞쪽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튀어나온 데 있으면. 그 다음에 나사. 지금도 손이 이렇게 C자로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사를 돌려서 넣어주시면 돼요. 살살살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딱 맞은 거예요. 다 맞으면 더 안 돌아갑니다. 여기도 한번 해줘야겠죠. 풀러지지 않게.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네. 네, 잘 맞았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로. 제가 왜 드라이버로 하는 거 보여드리냐면, 요런 거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어때요? 빼니까 다시 줄어들죠, 틈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꽉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틈이 벌어져 가지고. 네, 다 들어갔어요. 됐죠? 아시겠죠?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면서 틈을 이렇게 벌려요. 나사가 들어가면서 틈을. 자, 그 다음에 꼬매듯이 해볼게요. 여기부터 꼬매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시간상 이제 충전식 이걸 할게요. 전동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박스가 완성돼서 이제 튼튼해요. 그죠? 딱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다리를 붙여야 됩니다. 다리. 잘 갈아놓은 다리 있죠? 네, 요 다리를 붙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쪽에 다 이렇게 다보 홀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비를 두 개 더 넣었으니까 이거 두 개만 더 꺼내세요. 이렇게. 네, 다리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보 목심이라고도 하고 이거 네 개 준비하세요. 하시고
다리니까 본드를 넣어주시고 구멍에 쏙 본드 발라서 구멍에 쏙 본드 발라서 구멍에 쏙 본드 발라서 구멍에 쏙 요것만 요 망치로 톡톡톡 치셔가지고 넣어주세요. 네. 톡톡톡 다 들어갔으면 자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윗면이 나오죠. 올려야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낙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올리시고 아이고 이거 이쁜도 아니야. 자 요 본드 바르세요. 요만큼만 발라도 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잘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른 목걸이잖아요. 뾰족 튀어나온 데가 밖으로 나가게 해주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짱다리가 돼서 이상하니까. 자 여기 요 구멍에다가 그대로 넣으셔서 누르세요. 딱 맞죠? 그러면은 눈금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눈높이를 하셔가지고 평행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시면 되죠. 자, 아시겠죠? 나머지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다리에다가 본드 바르셔가지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하셔갖고 누르시면 되죠. 여기 선 그려놓는 데다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보면 요만한가 눌러주면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게 지금은 모양이 그냥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면 되게 예뻐요. 이거 그 다음에 본드 바르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서 눈금까지 딱 맞춰주시고 다 되셨으면 뒤집어 볼게요. 자 이거 뒤집으면은 우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구멍 뚫어 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나사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맞춰서 뚫어 놨으니까요. 나사 요거 똑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돌리시면 들어가죠. 조금 깊게 뚫어놨어요. 힘 받으라고. 네. 절대 안 빠지겠죠? 이 검정색 나사, 여기 들은 거 다 쓰시면 돼요. 네. 자, 여기 충전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빨리 빼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일단 안 되죠. 빨리 빨리 빼죠. 잠깐만. 그렇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안에다 서랍만 만들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이제 서랍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걸 할 건데 지금부터 이제 샌딩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거 하시느라고 땀 뻘뻘 흘리셨을 겁니다. 뭐 저는 이거 뭐 맨날 만드는 사람이니까 간단한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샌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